소리 영어로는 무비 스트릿. 자, 어디로 갈까요? 여기 동백섬으로 갑니다. 영화의 거리로 갑니까? 동백섬. 아, 여기는 어디죠? 이상 시골에서 물어온 할머니. 맨날 어디서 물어본다. 어머, 저 보세요. 네, 높은 빌딩. 오랜만에 날씨가 이런 빌딩이 무너진다 생각하면 끔찍하네. 길, 달견, 갈매길. 자, 여기는 갈매길. 어머, 갈매길 깃발 아니고 이건 해파랑길 깃발이네. 해파랑길, 갈매길. 어머, 꼬마이 차. 저거 방에 불 밝혀주나? 당연하지. 여기 제일 야경 좋은데 서서 사진 찍자.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우리 가볼까요? 네. 이게 뭐야? 나동그란데 이거 뭐가 가로등이 있구나. 아 최치원 선생 동상 진리대로 있고. 추억을 담아가세요. 뭔데? 최치원 선생님이 돌의 색인. 아니 스태프분이 알아서 해줬는데 나중에. 그래서 동백은 어딨지? 해운대 색과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를 만들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부산의 해운대 동백 섬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죠?
가서 한번 봐.
여기고 그도 가는 건 아니겠죠. 행복한 도시 어촌 청사포. 청사포는 도시에서 보기 드문 한적한 어촌 풍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금실 좋은 어부 부부의 애틋한 전설이 사내오는 망부송도 청사포의 명물입니다. 어부의 아내는 이 소망에 올라 부지다 지나간 남편을 날밤에 체조하는 어린이. 너무 멋있게.